아무튼 우리 사찰은 중국 소림사 프랜차이즈 사찰로서 나는 목포에서도 아주 재빨라서 별명이 주새끼였지. 뭐? 나한테 맡기 싫으면 그냥 가이마! 너나 꺼져! 아! 잡아야만 하듯이 잊혀질 수 있도록. 소개를 받았습니다. 네. 아, 아까 제가 이거 한 거 있잖아요. 이거 여러분들 다 노래방에서 따라 해보시면 돼요. 바이브레이션이 본인이 좀 약하다. 노래를 부를 때. 뭐, 살다가, 뭐, 이렇게 되는 친구는, 살다가, 이렇게 하면 아주 살다가, 이렇게 하면 아주 바이브레이션이 풍부하게 들립니다. 백고동 개인기를 지금 다 알려드릴게요. 백고동. 그 한국에서 배가 들어와. 쫙 들어왔을 때 그 백고동 소리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. 목 여기에다 이걸 갖다 대요. 대학교 시험 원서 넣었을 때랑 같은 상황이었어요. 거기에 또 정보가 없는 거야. 제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짤 거며 드럼을 갔는데 거기는 매주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잖아요. 매주 그게 안 되는 거야. 죽을 것 같아. 아이디어를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어. 아니 새로운 걸 어떻게 만들어? 이걸 대본을 어떻게 써? 아 이걸 어떻게 해? 근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냥 재밌게 놀았던 거 그게 만들어 놓은 대본인 건데 여기 그 개그과 무슨 뭐 개그 막 개그과에 우리 개그도 짜고 한다는데 한번 보실래요? 네? 우리 개그과에 개그 한번 볼까? 앞에서? 남자 남자한테 남자 못하는 거 해주시나? 엠마 나한테도 한번 해봐. 나한테 한번 해봐! 미쳤어 미쳤어. 원래 야 이게 개그래. 이게 개그. 개그가 아까도 얘기했죠. 재밌는 걸 앞에 붙입니다. 네.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좋은 걸 붙이죠. 아 근데 전체적으로 구성이 아주 탁월했고 이럴 때 큰 박수 한번 주시면 됩니다. 네. 이 무궁무진한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여러분들 뜻하는 바 꼭 이루시고 항상 즐기시고 다들 보란듯이 5년 뒤에는 퇴물로 되어 있는 저를 끌어주실 수 있는 그때 왜 강의했어? 너 기억 못하냐? 나 이거 알려줬잖아. 이걸 다 기억해줄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최고의 종합 예술인이 되시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